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섭취량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키토 칼큘레이터 그 탄단지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탄수화물 20, 프로틴 그 단백질 75, 지방 190을 먹으라고 돼 있대요. 근데 생각보다 이 지방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일이나 버터를 추가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데일리 키토 칼큘레이터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치즈와 버터, 아, 그쵸. 굳이 채우려고 안 해도 된다라는 윤빵이님의 말씀. 네. 치즈를 너무 좋아하신다. 맞아요. 야채, 오이 듬뿍해서 다 때려 넣고 볶는다. 다떼복.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는 걱정은 이런 거예요. 삼겹살이 이렇게 90까지 지방이 되게 높아서 삼겹살 위주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소고기나 이런 두부 위주로 이렇게 먹게 되면 지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채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오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칼큘레이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거에 대한 생각은 다양한 음료류로 지방을 추가 보충해 주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지방을 충분하게 먹어줬을 때 에너지 레벨이나 아니면 호르몬 수치, 그리고 이런 장 건강 이슈 이런 것들이 전폭적으로 개선이 될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지방량을 추가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채워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게 의무성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섭취를 하고 나서 에너지의 고갈이나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면은 당연히 채워줘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그리고 충분히 배불러서 배고픔이 더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방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고기나 두부, 이런 거 요리하실 때, 버터나 오일, 치즈, 이런 걸로 지방을 추가적으로 더 채워주는 게 좋다. 그래서 같이 요리로서 함께 섭취해주는 것을 저는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방을 채우기 위해서 막 오이를 막 3스푼씩, 4스푼씩 퍼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방을 채울 수 있다면 채우는 게 좋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방을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생활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최규덕 님인데 제2형 당뇨 5년 차시고요. 당화혈색소가 너무 높아서 9까지 찍으셨대요. 그러다가 지방의 누명을 보시고 간헐적 단식과 키토식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패턴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시답니다. 자, 8시부터 10시 사이에 기상하고, 10시부터 18시, 저녁 6시죠. 그때까지 이제 이팅 윈도우가 열려 있고요. 7시 반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9시에 아침에 귀가해서 식사하고, 다시 또 취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일어나십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생활한 다음에 또 다시 자고, 그 다음에 10시에 기상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2교대나 3교대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생활 패턴이 굉장히 들쭉날쭉하신 분인데, 야, 이렇게 하면은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단식은 요일을 하루 정해서 하루 전체 그냥 24시간 해버리신다 이렇게 하셨고요. 최대한 점심 저녁으로 맞춰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추블리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고요. 가장 좋은 의견은 차라리 단식은 요일을 하루 정해서 이제 24시간 하는 거. 지금 이 깨어 있으신 시간에는 충분히 그냥 많은 식사를 하시고요. 키토식 관련해서 주말이나 이렇게 하루 쉬실 때 있잖아요. 이게 교대 근무시면 무조건 쉬시는 날이 있으니까 그런 쉬시는 날에 하루 정도만 잡아서 24시간 단식을 해주시는 것을 더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이라면 굉장히 이 호르몬이 들쭉날쭉할 거고요. 기상시간과 식사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되게 많은 그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억지로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칼로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불규칙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에너지를 섭취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4시간 단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추가적인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시간대만 딱 정해놓고 아 나는 나의 이팅 윈도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내가 언제 일어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세팅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요, 이 간헐적 단식은 매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매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건데 그 간헐적 단식을 규칙적으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간헐적 단식 영상에서도 정말 가끔씩 5대2 단식이나 뭐 36시간 단식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딱 단식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몸이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는 충분히 드셔주시고 에너지를 비워내야 될 때는 아예 딱 끊어서 에너지를 비워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몸도 그 효과가 더 많이 나요. 제 몸의 이 컨디션 개선 효과가 훨씬 커서 저는 24시간 단식을 더 권장을 드립니다. 간헐적으로 단식해 주시는 것이 매일 단식해 주시는 것보다 좋습니다. 자,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자, 53세 바디 프로필을 찍으셨다네요. 와, 근데 키토시아 2주차시고 하루 섭취 칼로리가 1600에서 2500kcal다. 탄수화물 10%에서 15%, 단백질 15에서 20%, 그 나머지는 지방을 섭취하고 있다. 브레인포그, 수족냉증 등은 좋아졌다. 하지만 원래 마른 체질인데 하루 100g씩 줄어서 너무 고민입니다. 살이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바디 프로필을 찍으셨다면 정말 몸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키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그 근육 속에 정말 빵빵하게 채워놓은 글리코겐과 수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글리코겐이 쫙 빠지면서 수분이 쫙 빠지고 그 결과 체중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양을 봤을 때 제가 근 손실이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동도 아마 꾸준히 하실 것 같고, 근데 수분량이 계속 빠지니까 아마 3kg 정도는 계속 빠질 겁니다. 그러다가 몸이 글리코겐 저장하는 데 익숙해지고 케톤 수치 재는 데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점점 글리코겐이 회복이 되면서 근육량 증가하시고 다시 체중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그냥 꾸준히 운동해 주시고 전해질, 그러니까 소금물과 수분의 보충을 충분히 잘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 섭취해 주시면서 운동 꾸준히 해 주시고요. 그 정도에서 탄수화물 10에서 15% 드시면은 인슐린 분비도 충분하기 때문에 글리코겐 회복도 빠를 거고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소금물 농도는 한 요 정도 머그잔에 1티스푼 정도? 티스푼 5g인가? 5g? 5g에서 10g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짭짤하고 이 전해질 보충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몸무게 감량이 제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 자, 40대 중반이시고요. 저칼로리 식단으로 이제 반년 정도 하시다가 저희 지방이 되면 보고 키토식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엄청 감량이 잘 되시다가 왜 좀 잘 안 되신대요, 감량이.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증량템이나 감량템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서 다이어트 일지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는 키토 하시기 전에 식단표입니다. 보시면은 막 튀김소보로 드시고 뭐 초코파이 드시고 과자 드시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식사를 이렇게 쭉 하셨대요. 건빵도 드시고 뭐 밥이랑 기본적인 감자칩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이렇게 드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땅 11월 5일날 저탄고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68.5, 67 정도에서 시작하셨다 보시면 돼요. 68 쭉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뭐 방탄커피, 돼지고기 수육, 뭐 라떼 조금, 삼겹살, 기름장, 토달볶, 토마토 달걀 볶음 이렇게 하시면서 운동도 간간히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금방 한 2주차 넘어서니까 1kg 넘게 빠지셨어요. 1.5kg 빠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68에서 3kg까지 빠지셨네요. 3주차 돌입하시고 식사량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조금 치킨 치팅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서 치팅하고 바로 다음날 1kg 증량하셨고요. 당연하죠. 전체적인 식단 자체는 굉장히 키토 프렌들리 한 것 같아요. 느낌은 요거 빼고 치킨 딱 드시자마자 2kg 증량하셨어요. 그죠? 찐고구마. 이거 뭐죠 이거? 찐고구마 뭐죠 이거?
일단 첫 번째로 이 저탄고지 시작 이후에 줄었던 체중들은 거의 다 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증가한 것도 거의 다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체중 감량 속도가 더뎌졌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요새 살짝 증가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아직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완전히 바뀌지가 않았다. 아직 뭐 3주차, 4주차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밀가루들, 사과 이런 것들이 가끔씩 존재한다. 라떼, 우유죠. 사과, 홍시 사이사이 인슐린 자극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입은 즐겁지만 키토식으로 온전히 빠져들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뭐 4주차 정도 되셨으니까 케톤 수치를 한번 측정해 보시고 그 자기가 얼마나 케토시스가 되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더 명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케톤이 1.0 이상이다 이러면은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하셔도 계속 체중 감량이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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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예요. 나이도 사실 조금 있기 때문에 또 저칼로리식으로 너무 다이어트를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키토식을 최소한 3개월 정도 해주시면은 지금 68이었죠 맨 처음에 63, 50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개월 하시면은 50대 보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그냥 꾸준히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 찐고구마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빼고 MCT 이런 거 조금 드시고 MCT 이런 것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신데 꾸준히 드시면은 충분히 감량 되실 거예요. 네. 자, CLCICL님. 자, 30대 중반 여성이시고요. 초절식 하시다가 키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1800kcal 정도 섭취해 주시고 계시고요. 두 달간 치팅 없이 순탄수 20g 내외, 단백질 평균 80g 내외, 지방 100에서 150g 정도. 와우, 너무 잘하셨고. 몸무게는 2kg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생리지연이 한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 걱정돼서 탄수를 조금 늘려서 드시고 계신다. 근데 오늘 점심에 삼겹살 250g, 밥 100g 먹고 키토 아웃이 되어버렸다. 생리 지연돼서 탄수량 늘리고 나서부터는 살이 빠지기는커녕 배에 살붓게 느껴진 만큼 살만 찌고 있다. 지금 현재 임신 준비 중이라 생리는 해야 하는데 너무 고민이에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은 필요 탄수화물량이 다 다른 것 같다. 네. 산부인과 가시는 거를 더 추천한다. 어떤 상희님께서는 키토식 하시고 오히려 규칙적으로 바뀌셨다 하시네요. 키토 아웃 안될 정도로 탄수를 조금씩 늘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단백질과 지방 같이 식사하셨고, 7개월 지속하셨다. 네. 클린 키토 하면은 생리지연이 있다. 네. 근데 사람마다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이 저탄고지 식사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충분히 제한했을 때 그런 다낭성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생리가 많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저기 미니님이라고 이제 키토 하시는 인스타그래머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는 거의 가임이 불가능하셨다가 이제 임신이 되신 그런 정말 정말 좋은 케이스셨었어요. 키토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생리지연의 이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성의 주기라고 하는 게 호르몬에게 쭉 변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호르몬들이 모두 지방으로 만들어지고요. 지방으로 만들어지는데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해서 인슐린이 섭취가 많이 되면 이러한 성 호르몬의 대사가 매우 느려집니다. 우리가 남포용성 호르몬은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생성된 호르몬이 대사가 돼서 이제 떨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호르몬이 생성된 게 대사가 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이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 호르몬의 과다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섭취가 과다해지면은 섹슈얼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성 호르몬을 이렇게 딱 잡고 대사시키는 그런 간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의 생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성 호르몬들이 더 오래 더 많이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그 시기에 형성되는 성 호르몬의 기준으로 움직이다가 탄수화물 섭취 줄이면 당연히 우리의 이 섹슈얼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SHBG라고 하는데 그거의 생성이 많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호르몬은 더 많이 대사화돼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성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되게 불규칙적으로 돼서 생리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좀 생리가 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께는 순탄수를 늘려주셔서 인슐린을 더 분비시키면 예전의 주기만큼 성호르몬 수치가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생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결책으로는 당연히 그 순탄수를 조금 늘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거나 순탄수를 천천히 늘려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호르몬 수치를 또 맞추시고 다또 그때 당시에 지방량을 조금 더 줄여주시고요. 중탄중지 정도로 가시다가 저탄고지, 중탄중지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에게 맞는 탄수화물량을 좀 찾아보시는 게 정말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호르몬 문제는 호르몬의 대사 문제, 호르몬의 생성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저 본인에게 맞는 탄수화물량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